현안은 싸고 맛있는 음식과 인문, 다양한 문화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친구, 인도 친구 한 사람이 페나 리틀 인디아라는 곳에 식당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오늘 음식을, 인도 음식을 한번 소개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냥 가는 것보다 친구의 소개를 받으면 음식에 대한, 음식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날이나 이른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대략적인 분위기 이렇고요. 아, 인도 식당 치고는 꽤 크고 괜찮네요. 그리고 안쪽에 유럽 사람들이 단체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음식이 어떤지. 예, 이분들은 유럽 여행객들인데요, 단체인데 오늘 여기 부킹을 했대요. 예, 유럽 분, 독일 분들인데, 독일 분들, 유럽 사람들이 인도 음식을 좋아해요. 아마 향신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향신료는 유럽에서 되게 비싼 음식이었거든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인도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주석인 것 같아요. 주석에다 놓으면, 주석은 그 온도를 오래 놔두거든요. 네, 보존시켜보거든요. 그래서, 아, 주석에다, 진짜 주석잔으로 술을 마셔보네요. 아. 그래서 특별히 저희 친구예요. 예, 루아 커피. 이야, 전문가고요. 같이 오늘 이게 식사를 하는데 커플이나 세트 메뉴로 친구가 준비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중간 이건 정말 비싼 인도 쌀이고요. 이거 탄도리, 그리고 각종 커리를 한 소스류, 샐러드. 이거 샐러드. 로즈. 그래서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고, 네, 이것은 이제 로티류죠.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스 얹혀서 빵에다 찍어먹는데 난이라는 건데 로티랑 또 다른 종류인 것 같습니다.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 이게 레몬, 이거 탄도리인데요. 레몬을 뿌려서 먹네요. 아, 중국 페낭 친구 알려주네요. 오케이, 땡큐. 밥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게 비싼 쌀이에요. 보시면 쌀이 되게 길어요. 아, 고급 쌀입니다. 고급 음식에 나오는 인도 쌀입니다. 예, 나중에 참고하세요. 이게 브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디저트를 이제 먹어봤는데, 이거 디저트인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친구도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맛은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좀 더 물어봐야겠어요. It looks like this. 네, 이거 구아라고 하는데, 아, 이분이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네. 그, 뭐지, 아, 달걀로. 네. 달걀로 해서 만든 거래. 와, 얘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된 건데. You go to YouTube? 디저트인데, 이런 맛이 있었네. 굴랍자몬 레시피. 네. 구아라고. 그래서 몸에 되게 건강한 음식입니다. 땡큐. 오늘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How is it? 今天吃的怎么样味道今天我很开心啊因为是真正第一次是这个印度food啊这个菜肴真的很棒啊是吗这么因为它这个香料啊我们在家完全煮不到啊因为이분 말씀하시기를 되게 맛있고 이렇게 맛있는 인도 음식 처음이다. 예, 저도 6번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와, 그래서 아까도 갔지만 인도 음식은 화학 조미료를 안 씁니다. 네, 그래서 꼭 말레이시아 오시면 인도 음식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땡큐.